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죄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죄제를 드렸고 1년에 한 번 나를 정하여 대속죄일로 드렸습니다. 본문은 앞서 살펴본 레위기 10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간 살펴보았던 11장부터 15장은 부정에 대한 내용을 모아 놓은 정결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직분과 권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입고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옷이기에 몸을 씻고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옷을 입는 평범한 일이지만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할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속죄 제물로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드립니다. 한 마리는 죽어 속죄의 피를 흘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고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지고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염소가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멀리 떠나보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속죄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